안녕하세요, GTV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태극기도 달고 하는데 요즘엔 아파트에서 태극기 다는 애도 없고 저도 조금 마음에 찔리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내년부터는 좀 국기를 하나 정도 구입을 해다가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호국 영령들이 없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나라를 지키면서 살수 없을 것 같아 참 고마움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오늘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가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도 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저도 조금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갑자기 만드는 거는 제가 오늘인가 뉴스에 보니까 그 신종 사기, 이커머스 피싱 주의보라는 신종 사기를 지금 뉴스로 접했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의 문자를 받았어요. 저도 이제 구독자가 조금 있으니까 그 문자들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땡팡 뭐 이츠 이런 걸로 연결 해보라 이렇게 자기네가 그런 쪽으로 물건을 하니까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할수 있다 이런 거를 미끼를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는 이틀 전에 한번 받고 5일 전에 한번 받았는데 다 무시하고 문자를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은 정말 사기를 당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겁이 나서 읽지도 않고 문자를 삭제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런 걸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그런 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요. 뉴스에서는 이커머스 피싱 주의보 진화하는 신종 사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해서 유튜버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